안녕하세요. 호주 브리즈번에서 들려드리는 예수님 이야기의 오명석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대답편 시간입니다. 케빈 케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. 기독교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? 회개가 답인 줄 알고 자기가 저지른 온갖 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회개 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결국 죄짓고 회개하지 뭐 라는 사고 방식으로 이어집니다. 기독교는 죄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종교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 회개란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얻을 때까지 마음을 찢으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. 회개합니다라고 입으로만 말하고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식의 태도는 회개가 아닙니다. 회개란 히브리어로 휴브라고 하고요. 관역을 벗어난 길에서 다시 되돌아오다라고 하는 의미로 마음을 돌이켜 죄악된 방향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것입니다.